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 도로가 10cm 이상 푹 내려앉았습니다. 발효 옆에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아파트 화단 옆 도로가 10cm 이상 꺼져버렸습니다. 평평했던 콘크리트 구조물은 떨어져 나갔고 보도블록은 비틀어졌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침하된 것으로 5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바로 옆동 주민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잠을 자도 되나 친정집으로 일단 피신해 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고요. 원인은 4m가량 떨어진 바로 옆에서 실시된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 신축 아파트 시공사 측은 5m 아래로 파냈던 흙을 다시 메웠고 공사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미 침하 피해로 한 차례 보수가 이뤄진 터라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안 됐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알고도 그냥 그렇게 그냥 시에서 그냥 이렇게 허가를 내줬지 않은가? 이상한 별 생각도 다 들고 그렇습니다. 시공사 측은 침하된 부분만 걷어낸 뒤 보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거부한 상태. 목포시는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침하되도록 공사를 허가해주진 않았겠죠. 물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신축 아파트 시공사가 선정한 업체에 맡긴 것에 대해 목포시는 긴급했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면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목포 북항의 한 아파트 터파기 공사 도중 인근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돼 한 명이 다치고 주민 8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